나는 아티스트를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성취욕보다 아티스트의 성장과 성공, 그들의 행복한 순간에서 나 또한 보람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20대 초반, 매니지먼트 업계에 관심이 생겼다. 지인의 소개로 당시 신승훈 엄정화 등이 속한 큰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매니저로 입사했다. 엄정화의 로드 매니저로 시작해 온갖 잔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렇게 20년 넘게 한우물을 팠다. 최민식, 설경구, 류준열, 문소리, JYJ 김준수, 김재중, 박성웅, 황정음, 남이란, 거미, 이재욱. 연기파 배우부터 한류 스타까지 이른바 잘나간 스타들이 몸담고 있는 곳, 바로 CJS 엔터테인먼트 수장 백창주 대표 이야기다. JYJ를 만나고 CJS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해외 시장이 더 넓어질 거라고 확신했죠. 2009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 세 사람이 JYJ로 분리됐고, 이들이 SM의 전속 계약 조건으로 인한 부당 대우를 참지 못해 효력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간에 성장해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던 백 대표가 JYJ의 손을 잡았다. 백 대표는 JYJ 관련 법적 분쟁 속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 긴 법적 공방을 통해 결과적으로 가수들의 표준 계약서가 제정되고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라고 말했다. 초창기 작은 회사였던 CJS는 JYJ를 에이전시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다. 아이돌 최초로 뮤지컬에 진출해 글로벌 관객을 유입시켰고, 드라마 성균과 스캔들 공동 제작에 참여하면서 아이돌의 드라마 진출을 확장시켜 K-드라마 열풍을 이끌었다. 백 대표는 JYJ를 만난 이후 아티스트 중심의 회사를 만들고 그 영향력으로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매니지먼트를 완성하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을 데리고 시작한 CJS가 어떻게 지금의 배우 회사가 됐을까? 당시 JYJ가 방송 출연 등의 제약이 생기자 백 대표는 생존을 위한 타겟책으로 배우 영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송지호를 시작으로 박성웅, 설경구, 최민식 등 연기파 배우들을 차례로 품에 안았다. 백 대표는 배우들 대부분이 오래 같이 보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 그런 진정성을 원했다. 그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서로 잘 맞았던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저는 매니저로서 배우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사 내부의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CJS는 특정 계약서나 계약금이 없는 회사로 유명하다. 배우와 매니지먼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며 강제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그러니 배우에겐 부담이 덜했고, 백 대표가 애써 아티스트를 찾아 나서기 이전에 소속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소개해주면서 인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배우 쪽 매니지먼트는 업계 최고로 손꼽힌다. 백 대표는 배우들이 좋은 작품을 통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돕고, 배우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배우를 위해서 시나리오 분석팀을 따로 만들었고, 매니지먼트도 매니저와 홍보, 광고, 마케팅을 세분화하고 있다. 배우를 위한 회사의 지원책을 끊임없이 고민 중이다. 라고 설명했다. 특히 CJS는 현 시점 드라마, 영화 등을 제작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우라차차, 와이키키, 스위치, 녹두꽃 등의 드라마를 제작한 CJS는 올해 전도연, 류준열 주연, JTBC 인간 실격, 유재명, 엄태구, 한예리 등이 출연하는 OCN 홈타운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유아킬러, 이브의 스캔들, 김의 나라 등 다양한 드라마를 제작 준비 중이다. 영화 제작 쪽에도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전 세계인들로부터 기립박수를 이끌어낸 영화 비상선언 공동제작에 참여했다. 백 대표는 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비상선언이 현지에서 호평받았다. 칸에서 그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는 것은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를 인정받은 것과 같다. 국내에서도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을 것 같다 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백 대표는 3년 전 CG, VFX 사업을 시작, 걸리버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걸리버 스튜디오는 설립 후 영화 도굴, 음향사 청아집, 방법 제차의, 시민 더키, 드라마 비밀의 숲2, 방법, 오징어 게임, 언더커버, 5월의 청춘, 인간 실격 등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의 CG, VFX를 담당하여 퀄리티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구축해온 여러 제작사, 배급사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다. 백 대표는 CJS의 수장이다. 밑바닥부터 시작한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매니저라며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자부심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를 빛나게 해주는 일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백 대표가 그린 CJS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나와 함께한 직원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인생을 잘 꾸려나가길 바란다. 그래서 나는 항상 모든 선택에 생존을 생각했던 것 같다. 이 험난한 엔터의 변화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생존해야지 CJS라는 회사를 믿고 함께해준 구성원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믿음이 쌓여야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매주 수요일 오전 영화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규민의 영화 인사.